끝냅니다. 날씨가 좋군요. 시원하고. 오, 너무 좋다 여기. 좋은데? 여기 아난타라 소유주 같은 느낌인데? 제가 예약을 좀 잘 했죠. 치앙마이 왔습니다. 치앙마이 저희가 저도 한번 살짝 죽어주세요. 나도 잠깐은 나와줘야지. 자첩님하고 같이 왔어요. 와, 근데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여기가 수영장인가? 지금 이거 찍히는 게 너무 수영하고, 잘 나오고 있어. 이거는 얼마야? 1박에?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이랍니다. 치앙마이에서 30만 원이면 진짜 비싼 거긴 하지. 그런 거야? 한국이면 한 100만 원? 안녕하세요. 80만 원? 냉철형이 진짜 바보 같은 게, 그러니까 한국어로 외국인들한테 말을 해요. 기능 낮을 때 전형적인 행동인데. 다 알아듣잖아. 다 알아듣잖아. 뭔 소리야. 힘들지. 야시장이래요. 이게 무슨 게이트인데, 일요일마다 썬데이 마켓이 열린다고. 와, 오토바이. 사실 아까 전에 전부 다 빌라 그랬더니 어떤 태국 형이 거기다 대면 딱지 뗀다고 옮기라 그래가지고 여기로 옮겼어. 커피 마시고 하면 되겠다. 커피 한잔 마시고. 너무 좋다. 좋은데? 아니 날씨가 선선해. 선선. 우와 대박이다. 저 가식적인 미소. 친구한다. 지금 시간이 아, 사람이 엄청 많네요. 일요일인데 이게 일주일에 하루만 열린대요. 어허! 아, 냉철이? 아니 이런 우연이 있나? 아유 치앙마이에서 이제 카메라맨입니다. 아유 어떻게 여기 저 찍고 계시네. 여기 어디 저희 한 달 살기 하러 치앙마이에요. 이미 좀 한 달 사는 느낌이네. 여기는 뭐 물가가 워낙 싸니까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시 일본에는 돌아갈 수 없을 거야. 아, 너무 싸, 너무 싸가지고. 아, 진짜 싸 보이네. 민감한 물가 봐라. 근데 갈 거 없네? 갈 리가 없어. 꽉 찼어. 덜 찍어. 엄청 많네. 좋네요. 분위기가 좋아요. 나 어색해. 브이로그를 이상한 걸 찍어. 근데 네. 사실 어떻게 치앙마이에서 우연히 만나겠어. 뭔데? 5천만 원만 빌려줘. 갑자기 또 5천만 원을 빌렸네. 통장 잔고 좀 확인해보고서 연락드리도록 카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이 좀 빌려줘요. 돈 빌려달래. 모르는 사람. 못 알아듣는 척해. 못 알아듣는 척해. 시라나이 시라나이 오카메 구다사이. 모르는 사람. 가에도 무슨 뜻인지 좀 오카메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현지 판매 애들이 좋지 뭐. 저 5천만 원 좀 우리 자청님이 좀 드려주세요. 저도 망해가지고 안 된다네요. 베스트셀러 1등 축하드립니다. 책 이름이 뭐라고요? 역행자. 교보문고 베스트 종합 1등 4주 냉철형이 광고해줘가지고. 아, 꼴찌 들어왔어요. 아, 좋다. 선크림 제대로 발라야겠어요. 아. 골프장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날씨 너무 좋은데 진짜. 여기 이렇게 1인 1카트네요. 넌 막장이야. 나 찍어봐. 아니 전반 쳤어요. 날씨 시원하고 괜찮네. 할만하네. 어때? 재밌어? 너무 잘 나오는데? 와 미쳤다. 아 여기서 전지훈련 내년 오자고. 전지훈련 잘하고 있어. 뭐 생각도 잘하는데? 배운 대로 딱 타니까 다 돼요. 생각했던 대로 다 돼요. 잘하고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또 그래요 또. 도만났네. 예? 도만났네. 도만났네 그러니까. 되게 갇혀 입고 오셨어요 오늘. 아 오늘 되게 좋은 데 갔다 해서. 아, 이럴 때 올 때 또 갇혀 입고 오시고 예예. 예. 앉으시죠 예. 아유. 이런 원래 부메랑으로 찍는 거예요 형님. 부메랑 알아요? 알아 이거. 오빠도 몰랐죠? 잘 몰라. 여기는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뭐가? 어제보다. 어, 그래? 그러니까 확실히 조경이 어디 찍는지 배경까지 나와야지 이쁘니까. 아, 네, 저는 컨텐츠 메이커라고요. 어, 네. 여기 좋은데요? 너무 좋다. 어제보다 훨씬 잘 됐네. 근데 뭐 몇 타 칠 것 같아요? 저 한 90? 90이요? 아, 알았어요. 지켜볼게요. 오늘은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뭔 소리야? 어제 세 타 네 개에서 지셨는데. 야, 한국에서 랑 최근에 다 그 몇 명 잘 들었습니다. 사람들 있는 데서 다 인증 영어 인사. 어 여기 너무 좋다. 형 아니, 저도. 어 그러니까 야, 제가 인사로 찍어주라고. 아 지금? 해보는다 이네. 제가 묵고 있는 리조트예요. 리조트 이름은 아난타라. 내가 여기 이렇게 보고 있을 테니까 인스타로 성공하는 남자예요. 아니 어, 너무 잘생기셨네. 아니 근데 흑수저 맞아요? 흑수저인데 어떻게 슈퍼개미가 됐어? 슈퍼개미 아니에요. 무슨 점 맞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용산에서 그렇게 노동자로 있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 노동자로 살았으면 끝까지 노동자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실하게.